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여론 향배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긴급 성명을 내고 2호선 건설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의 미래 기관차를 한 번쯤 세워놓고 점검을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가을비 치고는 꽤 많은 양을 뿌리는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두 차례 정도 비가 더운 뒤에는 겨울이 찾아오겠습니다. 담양군 공무원들이 펜션 화재 참사가 채 수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잇따라 외유성 해외 연수에 나서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비가 내린 월요일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비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도시철도 2호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건설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기가 임박하다 보니까 논란은 뜨거워지고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긴급 성명을 통해 2호선 건설을 촉구했고 윤장현 시장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입니다. 6.4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이 내놓은 공약집입니다.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호선 건설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바로 이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기 착공하겠다는 어떤 그런 공약을 보고 또 투표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했던 약속사항은 반드시 정치인들이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 의원 12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포기해 국비 1조 2천여억 원이 사라진다면 윤 시장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2호선 건설이 중단되거나 연기된다면 시민의 뜻을 물어 구체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를 즉각 철회하고 후보 시절 시민들께 공약한 것과 같이 조속히 착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앞서 윤 시장은 시청 간부 회의에서 관성에 의해 달리고 있는 광주 미래 기관차를 한 번쯤 세워놓고 점검해야 할 시기라며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공동체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고민들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이 시장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시는 이번 주 중으로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차례로 개최해서 다음 달 중순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시의원들의 주장은 알겠는데 시장의 발언은 선문답처럼 들리는군요. 정영욱 기자, 네. 그동안에 시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찬반 입장을 내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 윤장현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마디로 압박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건설 반대나 연기, 그 어느 쪽이든지 한번 결론이 나면 다시 뒤집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그 전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윤 시장도 그렇게 하라고 일종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면에는 건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윤 시장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 듯한데요. 네. 또 수안지구나 첨단지구 등 2호선 수혜 지역이 성명서를 발표한 일부 시의원들의 지역구인 점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의원들의 주장처럼 윤 시장의 생각은 2호선 건설 연기 쪽으로 이미 기울어 있는 겁니까? 네, 그 부분이 애매한데요. 네. 윤장현 시장은 말을 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애둘러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온 것처럼 윤 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광주의 미래 기관차를 한 번쯤 세워놓고 점검해야 한다. 듣기에 따라서 지하철 사업을 연기하자는 거 아니냐 하고 해석될 만한데요. 네. 하지만 다시 물어보니 원론적인 얘기일 뿐 연기론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라고 한 발 뺐습니다. 그러면서도 찬반과 함께 연기론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밝혀 윤 시장의 의중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누차 말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TV 토론한 것도 아마 그런 이유였을 거고요. 그런데 시민의 여론을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어제 TV 토론을 했고요. 광주시는 이번 주에 시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일정과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 시기도 12월 초순이다, 중순이다 하고 말이 많은데요. 그런데 시민 의견 수렴 방식이 무엇이든 찬반은 있기 마련이고 결정은 고스란히 윤 시장의 몫 아니겠습니까? 네. 윤 시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지역사회에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네, 정용욱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사고에 모든 공직자와 국민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펜션 화재 사고가 발생한 뒤에 담양군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송정은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 약속 지켜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펜션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 뒤 담양군청 소속 공무원 8명은 4박 6일 일정으로 해외 연수를 떠납니다. 친환경 농산물 관광 상품을 배운다는 취지였지만 일정표를 보면 국립공원과 해양공원을 견학하는 사실상 외유성 연수였습니다. 사실은 길도 몰랐어요. 많이 고생했어요. 지도 한 장 들고 영어도 확실히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 역시 참사가 났는데 연수를 가도 되는 건지 찜찜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그때도 이제 직원들하고 갈 것이나 말 것이나 이럴려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사고 관련 부서가 아니었고 위약금을 물어야 했다며 일정을 강행했습니다. 담양군은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예정된 행사와 공연을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바로 그날 담양군청 보건소 공무원 7명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답사하러 해외 연수를 떠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담양 펜션 화재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땅 할 수 있는 허가한 데가 창고로 쓰고 창고 아닌 곳에 지금 노래방하고 담당자가 지금 기쁨 이생가인데 그 사람이 지금 배낭여행을 갔구만. 참사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던 최영식 담양군수는 비행기 표가 없다며 사흘 뒤에야 돌아와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고 수습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 꼭 이 시기에 해외 연수를 강행해야 하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펜션 화재 사고의 유가족들이 담양군수를 찾아가서 분향소 위치를 군청으로 옮기고 장례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대덕면 마을회관에 이미 설치한 분향소를 다시 옮기는 건 어렵고 장례를 지원한 법적인 근거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담양 펜션의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광주 북구의 최모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발부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 의원을 구속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 의원은 오늘 오전 북구의 사직 의사를 밝혔고 그 후에는 사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곳곳에 가을비가 내렸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비 때문에 도로가 침수된 곳도 있습니다. 떨어진 낙엽이 배수로를 막은 데다 해안가에서는 만조 시간이 겹친 탓인데요. 양현승 기자입니다. 바다를 마주한 목포 여객선 터미널 인근 상가 지역. 그물 등 바닷일에 쓰이는 어구를 파는 상점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급한 마음에 양동이로 물을 퍼내지만 끝이 없습니다. 양수기까지 동원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수심이면은 물이 다 빠져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 나가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은 만조 시각을 앞두고 쏟아진 폭우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역류했습니다. 만조 수위는 471cm로 평균 수준. 그런데 오후 3시 34분 만조 시각을 앞두고 단 4시간 동안 40mm가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물에 잠긴 바닷가 도로 곳곳에서 차량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도심 한복판도 사정은 마찬가지. 노란 은행 낙엽이 배수로 곳곳을 막으면서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 등 상습 침수 지역은 또다시 물이 차올랐습니다. 낙엽 제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예전에 한번 침수가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버스터미널 앞에를 저희들이 상시 비가 많이 오면 예차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대는 오늘 오후 강한 비를 뿌렸던 비구름대는 물러갔지만 내일 새벽까지 약한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광주에서도 낙엽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낙엽 치우느라 애를 먹었고 이대로 가을이 가나 싶어서 아쉬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스산하게 내리는 늦가을 비에 낙엽이 눈처럼 쌓였습니다.
혹시라도 배수로가 막힐까 봐 쓸고 또 쓸어도 다시 한가마니. 저번에보다 더 많이 떠있어. 그래가지고 다 아침에 서고 또 오후에 또 설고 그러죠. 두 번 10번씩 돌아요. 이제. 오솔길도 계단도 낙엽 담요 밑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서그럭서그럭 낙엽 밟는 재미에 여느 때보다 발걸음이 여유롭습니다. 많은 비에 낙엽이 쏟아져 내리자 시민들은 이대로 가을이 가는 것 아니냐며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가을을 채 느끼기도 전에 이렇게 단풍이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가을이 다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씁쓸해지기도 해요. 정말 이제 겨울이다 싶어요. 이번 가을비는 광주와 전남에 10에서 40mm가량 내리다가 내일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또 모레 오전과 오는 금요일, 가을비가 다시 지나가고 나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쌀쌀해지겠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지역 특성화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에서 평균 경쟁률이 1.14대 1을 기록했지만 두 곳은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 12곳의 신입생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경쟁률은 1.14대 1로 나타났고 숭의고, 광주공고, 전남공고, 금파공고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반면 송원여상은 경쟁률이 0.95대 1, 서진여고는 0.64대 1로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출마가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김동철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당권에 도전할 뜻을 밝히고 있고 천정배 전 장관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문재인 의원의 대세론 속에 호남 의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새정치연합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분당론에도 불을 지필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내일 저녁 6시 광주 YMC 무진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주제로 강연을 합니다. 이번 광주 강연에는 지방자치정책연구원과 희망광주 미래구상이 공동 주최하며 광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광주 백운광장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주상복합 건립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 측은 조합원 모집 등 주상복합 건립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소매점 규모도 445제곱미터 규모로 전통시장 보호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교통 상권의 영향 등으로 주상복합 건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고 남구의회도 건축 승인 없는 조합원 모집은 불법이라며 광주시의 건축심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